이번에 할 게임은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 해커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이란 게임입니다. 본 게임은 이제 콘솔 게임인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라는 게임과 디지몬 스토리 해커스 메모리라는 두 개의 게임을 합쳐서 리메이크한 이제 PC판 게임입니다. PC판으로 리메이크가 된 게임이고요.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는 저번에 엔딩을 봤죠. 그리고 이제 해커스 메모리는 저도 아예 처음 해보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이버 슬루스의 클리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클리어 특전으로 이전의 아이템을 소지 아이템으로 보냅니다. 오. 무지개색 커피, 이상한 사탕. 아, 클리어 한 사람이 해커스 메모리를 하면 특수 아이템을 주나 보네요. 이건 이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사이버 슬루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옵션을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디지몬은 안 가져오고 그냥 새로 완전히 키우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뒤로 해커스 메모리가 시작돼야 하는데 해커스 메모리의 게임 세계관 설정과 해커스 메모리에 새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사이버 슬루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제 현재 위치라던가 캐릭터들 간에 나오는 대화 그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해커가 됐는지 그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디지몬을 만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게임에서 퀘스트를 받는다던가 게임의 기지에 대한 설명, 위치에 대한 설명 이러한 것들이 한 시간가량 계속되기 때문에 이 해커스 메모리를 누르시고 해커스 메모리가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디지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디지몬을 오랜만에 보고 싶다던가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이후에 나올 1시간 분량을 3분으로 압축했습니다. 이후에 나올 1시간 이후 분량인 이후 분량은 2화로 빠지게 되고요. 풀버전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 게임 시작하죠. 성별 설정도 없네? KSK라고 하네요. KSK 원인은 계정사냥 해커의 짓이다. 네트워크를 잘하는 친구가 임시 계정을 빌려주었지만 요즘 시대에 신분증명을 대신하는 계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얘네 시대에서는 이제 이 에덴을 통해서 신분증명을 하고 막 이제 거기서 막 회사도 있고 그럽니다. 인터넷 속 세상에서 임시 아바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해커라고 공연하는 것이라 다름없기 때문이다. 범죄 행위를 할 때마다 계정을 바꾼다. 잡히면 당연히 계정이 박탈된다. 계정을 잃어버린 나는 학교 선생님의 친구들로부터 해커로 의심받아 학교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믿어준 것은 절친한 친구 유우뿐이었다. 학교, 범죄자를 捕まえるなんて 俺には 賛成できない. 闇마켓, 암시장이 있어. 이런 학교들이 모였다. 아, 여기서 내 파트너가 정해지는 건가? 벼 달린 녀석, 벌레 같은 녀석, 돌 같은 녀석. 이 녀석으로 할게. 류지인가 보다. 아, 미시마 류지. 게임은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스캔을 하고요. 저기 능력치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스트 디지몬이라는 게 나와요. 스토리상 이제 동료가 되면은 그 녀석이 같이 싸워주는 디지몬이 나옵니다. 이번 게임에 이렇게 전용 기술이 있죠. 돌주먹 같이. 이거 말고도 나중에 이제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스킬을 막 얻게 됩니다. 진화를 막 변경해도 그 스킬은 남게 되죠. 돌주먹이라고 했는데 왜 주먹으로 안 때린 것 같지? 착각인가? 네, 밑으로 들어와라. 앵무족에 아슬아슬하게 합격이고 후디의 멤버야. 가게로 가자. 동료가 기다리고 있어. 여기가 내 기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직 캐릭터가 안 나왔네. VIP방이 있나봐. 에리카 다 나왔죠 이제 캐릭터? 치토세. 몸 거점이 되는 시설에 놓인 PC를 조사하면 에덴이나 디지랍이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칵테슈 걸레 화장실용 램서 제거대. 네. 심부름입니다. 도쿄 핸드에 살 수 있는 것 같다. 가보자. 카미시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에드네 운영 방문해 주세요. 내비꾼에게 보여주면은 상품을 받습니다. 에나 전부 구입. 어 그렇지 이거지. 어 되게 좀 넓다 생각보다. 여기 안 올라가지고 좋아요. 안 올라가시는 게 좋죠. 저는 귀찮습니다 보기에.